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00세를 살고 싶습니까? 장수 건강법 13가지. 1.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머리 긁기. 손바닥을 마주 비벼서 열 날 때 열 손가락을 핏삼아 이마부터 뒤통수까지 시원할 때까지 긁어주세요. 그러면 눈도 맑아지고 두통 예방도 하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도 없어집니다. 2. 매일 시간 있을 때 눈동자 굴리기. 눈을 살짝 감고 눈동자를 먼저 왼쪽부터 시작하여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음은 아래로 시계 반을 도는 방향으로 3번 돌리고 그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또 3번씩 돌리세요. 이렇게 자주 하면 근시눈 시력 피로 등을 풀어줍니다. 특히 스마트폰과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두 손바닥을 36번 마주 비벼서 손바닥이 열 날 때 눈 부위에 덮어주면 눈이 맑아짐을 감촉할 수 있습니다. 3. 아래 위를 마주치기. 입을 다물고 이빨을 30번 내지 50번 좌우로 딱딱 소리나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이빨 통증에서 시달림을 받지 않습니다. 4. 혓바닥 굴리기. 입을 다물고 먼저 혀를 이빨 앞면 우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12회 천천히 굴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12회 굴려줍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이빨 안쪽 면에 혀를 대고 또 우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12회씩 굴려줍니다. 이러면 침이 생기는데 절대 뱉지 말고 꿀꺽 삼키세요. 이 침이 약입니다. 이 방법은 100세 삶의 필시적인 요법입니다. 5. 귀 구멍에 자극 주기. 두 손바닥으로 두 귀 구멍을 힘껏 3초 동안 막았다가 떼면 푹 소리가 납니다. 이렇게 10번 반복하면 보청기 없이 남들이 욕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. 6. 수시로 얼굴을 쓸어주기.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36번 비벼서 열을 낸 다음에 이마부터 아래 턱까지 살살 쓸어주세요. 매일 견지하면 얼굴에 피부색이 돌면서 빛이 반짝이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안 보입니다. 7. 목 돌리기. 양손을 옆구리에 찌르고 머리를 아래로 푹 숙였다가 천천히 오른쪽부터 원형을 6번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6번 돌리세요. 이렇게 매일 견지하면 피순환이 잘 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와 목 주위에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줍니다. 8. 허리 돌리기. 두 팔은 꼭 신체가 도는 방향에 따라 돌려야 하는데 허리를 왼쪽으로 비틀었을 때는 오른팔은 배꼽 아래 배를 살짝 쳐주고 왼팔은 뒤에 허리띠 맨 부위에 부딪혀줍니다. 이렇게 매일 100번씩 하면 허리 통증, 위통, 소화불량 등 질병을 예방합니다. 9. 복부 운동하기.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36번 비벼서 열을 낸 다음 배꼽 주위부터 시작하여 시계 바늘 도는 방향에 따라 두 손바닥을 교체하면서 부드럽게 범위를 늘리면서 문질러줍니다. 이렇게 매일 견지하면 변비, 소화불량 등을 해소합니다. 10. 항문을 움츠렸다가 풀기.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쉴 때 항문 근육을 꼭 움츠리고 숨이 바쁠 때까지 참았다가 숨과 함께 항문을 살며시 풀어줍니다. 이렇게 20번 내지 30번 반복하면 성기능을 높여주고 설사 예방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11. 무릎 돌리기. 두 무릎을 꽉 모은 다음 두 손바닥을 무릎 위에 놓고 20번씩 좌우로 돌려줍니다. 이렇게 자주 하면 관절염, 풍습 등 질병으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. 다리는 두 번째 심장과도 같습니다. 두 다리가 튼튼하면 모든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. 12. 부지런히 걷기. 이 건강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5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매일 견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. 식후 100발짝 걸으면 99세까지 산다는 중의의 명언이 있습니다.
오래 살으려면 허리를 쫙 펴고 쓸데없는 생각은 주머니에 넣고 기분 좋게 꾸준히 걸어보세요. 13. 잠자리에 들기 전 발바닥 비비기. 오른쪽 손바닥은 왼쪽 발바닥 중심에 대고 아래 위로 36번 비벼주고 또 바꿔서 왼쪽 손바닥은 오른쪽 발바닥을 36번 문질러줍니다. 이렇게 자주 하면 밤에 오줌 마려운 횟수가 줄어들고 혈압이 높아 머리가 아픈 현상을 방지합니다.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한 100년 살아갑시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, Lee Young Kwan.